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자 손현주고요. 박효주 씨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야, 이게 또 전화로도 후배를 챙겨주세요. 네. 네. 아니, 요즘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지내세요? 뭐 놀고 있습니다, 그냥. 놀아야죠. 예. 효주야. 네. 그 말을 좀 간결하고 짧게 해. 그 재미없으면 통편집 당한다. 아니, 효주는 보면 그렇게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생으로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예. 그래서 더 예뻐 보이고 또 한편 또 제가 신을 찍다가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신이 있었는데 박효주 씨가 오열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예. 그 모습은 여자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박효주 씨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팥색조 같은 느낌이죠. 예. 영화 완득이를 봤을 때 네. 제가 세 번을 봤는데 네. 김윤석 씨의 파트너 나오는 효주가 그 효주인 줄 몰랐거든요, 제가. 그만큼 변신을. 예. 아 그래요? 아 저도 몰랐어요 지금. 맞아요. 네. 네. 효주야. 네. 술 사라. 네. 아 술 살게요. 현준주 씨 지금 여기에 또 예예. 어 김정난 씨도 계시고 허윤정 씨도 계시거든요. 예. 예. 야 정난아. 나? 정난아. 어. 김정난 씨하고는 그 KBS 입사 동기시죠? 맞아요. 네. 예, 예. 자랑스러운 저의 동기죠. 예, 예. 네. 그때 당시 김정난 씨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연기를 잘했어요. 김정난 씨는 연기를 하면서 그 욕심도 많고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윤정이도 나왔구나. 윤정아.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출 한번 사람 걸렸네 해서. 네, 제가 또.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정말 인간성 좋고 진국이고 항상 롤 모델 같은 그런 선배입니다. 허윤정 씨는 어떤 여자예요? 허윤정 씨가 정말 생으로 하는 배우예요. 네. 애써서 꾸미지도 않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효주랑 똑같은 말을 하고 야, 너 예능 토크쇼 처음이지? 네. 재밌게 해, 어? 재밌게 즐기다가 와, 알았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는 간결하고 짧게. 간결하고 짧게. 우리 김정란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 정란아. 응. 저 재밌게 즐기다가 와라. 얘기는 간결하고 짧게. 아, 마지막으로 허윤정 씨에게도요. 네. 윤정아. 그 재밌게 즐기다 와라. 얘기는 간결하고 다음에 강심장 시간 되실 때 나오셔서 예. 아주 재밌게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놀라셨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효주 씨? 아니요, 사실.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아니, 사실 너무 긴장도 되고. 정말 미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사랑했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눈물도 좀 간결하고 짧게.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긴장됐는데 선배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쵸. 마치 아빠 목소리처럼.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진짜 얼마나. 고맙고 그럼요.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즐기다 가세요. 그래요. 간결하고 짧게 해주시면 정말 선배님 말씀처럼 정말 뭐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 의상도 네. 간결하고 짧게 해보셨어요. 네. 아 이거 사실이잖아. 두 번째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자 과연 미녀다. 미녀다. 맞아. 미혼녀다. 미혼녀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두 싱글이에요. 네. 예. 남자친구 있는 분. 남자친구 있는 분. 솔직하게. 아우 귀여워. 이거 아무도 안 듣잖아. 아우 귀여워. 엄청나다 안 들어요 끝까지. 김정란 씨. 네? 언제 그럼 가장 외로워요?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 제일 큰 걱정이 별로 외롭지가 않아서. 외로워야 되는데. 골드미스. 외로워요. 부모님도 그거를 가장 걱정하세요. 제가 막 외롭고 남자가 너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찾아서 헤매겠죠. 근데